4강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언약이 있었고 300여 가지의 언약이 있었고 예수님의 삶을 볼 때 그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를 수 있게 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뭐냐. 8강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뭔지 그것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예언과 언약을 예수님은 100% 순종의 삶을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언약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은 성경의 감동으로 오랜 세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된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믿고 그 이름을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자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 그 이름을 믿고 생명, 영생,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우리는 설교도 하고 양육도 하고 제자 교육도 행합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라면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도 설교하고 양육하고 제자 교육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전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실상 수많은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무엇을 설교해야 하는지 늘 고민합니다. 저도 과거에 제 목회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이것 때문에 고민해. 일주일 내내 고민하잖아요. 침대에 들어가서도 고민하고.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이제 설교가 안 나오면 정말 죽을 상입니다. 막 지어 짜내요. 짜내도 짜내도 설교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좋은 설교, 유명한 목사들 설교 짜집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내 겁니까? 수십 년의 목회 생활의 방향 또한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모아놓은 설교집이 있다면 과연 그 설교문을, 설교 제목들을 쭉 보면 얼마나 한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을까요? 성경도 하나님께서 한 방향을 가지고 그 계속해서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중구난방이 아니었을까? 많은 경우. 하지만 정말 성경 기록의 목적을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설교해야 됩니다. 뭐 결론은 버킨검이라는 말도 있지만 결론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진리니까. 그러나 그 아웃풋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이 성경 안에 소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 사건들, 설교를 할 수 있는 사건들, 다른 거 들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건들과 절기들과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될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메시지의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시인할 수 있는 설교, 양육도 다를 바 없지요. 양육 초점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더 잘 믿도록. 우리가 뭘 양육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더 잘 믿도록 양육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양육하는 방법이 그저 단계적 성경 공부 교재 몇 권 끝내는 것에 초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대로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와 수많은 인생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왜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도록 만드는 것이 양육의 초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자 교육 또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알고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성경의 전도대로 현장에 나가 그 복음을 증언하고 전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은 자, 본받는 자, 심지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는 추종자들이지 않습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로 알고 믿어서 주님의 유언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어디든지 가서 이 복음을 증언하고 전파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를 삼는 자가 제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지상 위임 명령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양육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전도자 자신에게 복음이 더욱 선명하게 계시되고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더 잘 배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면서 더 확실하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 양육, 제자 교육 모두 복음과 전도,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 현장성, 어떤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다가 보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현장 속에서 뛰다 보면 결국은 거기서 양육이 이루어지고 제자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설교자도 양육받는 자도 제자도 전도할 성경의 복음을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되고 예수님이 전도하셨던 그 성경의 전도법대로 전도하게 돼요. 아, 이렇게 해보니까 야, 이게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전도법이 맞네. 이게 되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역과 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전도와 선교, 목회도 행합니다. 전도와 선교, 목회가 뭐지요? 전도는 뭐 흔히 뭐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좀 구분하긴 하죠. 해외로 나가서 하는 걸 선교라고 흔히 우리는 그렇게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전도는 뭐 국내에서 하는 거, 교회로 데려오는 거, 복음을 전해서. 근데 흔히 우리가 전도하면 잘못된 어떤 관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데려오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전도라고 하는 말 속에 도를 전하는 거죠. 도라는 말이 이 깨달을 도잖아요. 이게 복음, 깨달은 복음을 전도하는 게 전도죠. 또 복음을 전해서 결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교제할 수 있도록 성도로서의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데려오는 것이지 전도는 꼭 교회 데려오는 것 자체가 전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죠.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은 방법을 써봤지 않습니까? 저도 뭐 전도 폭발 책이 두 권이나 있습니다. 두껍게 전도 폭발 1, 2, 네, 이슬비 전도, 꿀벌 전도, 다양한 전도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법들이요 다 어느 순간 또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수많은 방법 이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본질이죠. 다양한 활동과 방법,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기는 해야 되지만 전달해야 될 복음 그 내용이 없다면 그건 전도가 아니죠. 방법만 있는 거지. 선교와 목회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돕고 돌보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요 목회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해야 하는데 이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분주하게 행하잖아요. 주변적인 것들. 예배당도 짓고 피딩 사역도 하고 철거민들 집도 지어주고 신학교육 사역도 하고 학교 사역도 하고 많은 사역들을 하는데 이 주변적 사역들에게 너무 분주해져서 거기에 매몰돼 버린 거기에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정신이 팔리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본질을 놓쳐버린 이게 지금 우리 선교 사역 현실이 아닌가 목회 사역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빨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좀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춰서 최선, 차선이 있을 때 우리는 차선을 버리고 최선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최선을 놔두고 차선을 하다 보면 결국 최선은 못하는 거거든요. 1순위를 해야 되지. 내일은 항상 내일이니까. 내일 또 내일. 뭐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도 불렀는데 내일은 또 내일입니다. 그냥 내일 가봐보면 또 내일 하게 돼요. 계속 미루다 못하는 거죠. 네 번째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모든 성령의 은사를 은사도 행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라서 주신 게 아니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프트예요. 그런데 제가 작년 9월에 인도 복음 사역을 참여했거든요. 아내와 함께. 근데 그 현지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도에 유명한 예언 사역자가 있대요. 근데 그 예언 사역자의 예언을 하나 받으려면 US 달러로 2만 달러를 내야 예언을 하나 받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그 가난한 나라에서 2만 달러를 내야 돼. 무려 2,4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 예언 하나를 들을 수 있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으니,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나눠주라고 했던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명예를 드높이고. 아, 저래서 구원 받겠나. 진리를 팔지 말라 했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죠? 성령의 권능과 표적과 기사와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분부대로 120명의 문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서워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예수님도 잡혀 죽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권능이 그들 위에 임했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걸어 잠근 문을 열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5개국 이상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대낮부터 저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격고부라진 소리 한다고 그랬고, 또 어떤 이들은 어떻게 저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배워서 저렇게 유창하게 하냐. 근데 어쨌든 각 나라의 방언으로 15개국의 언어로 말을 제자들이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제자 베드로가 탁 나서서 구약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과 예언에 대해서 쫙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증언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다. 제자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점이 뭐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순절 제자들에게 성령의 은사, 특히 방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방언의 은사가 네 신앙 혼자 잘난 것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복음 증언의 도구로서 그 방언을 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파해서 회개하게 하고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성경 기록의 목적과 다른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주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성경에 언약하고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고 전파해서 회개하고 믿고 생명 영생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 기적을 행해서 자기 명예를 드러내고 돈벌이하고 자기를 자랑하라고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진짜 이 성령의 은사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해서 은사를 남용하거나 은사주의로 빠져드는 예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에 막 집착하는 거예요. 오직 그것에 집착해서 확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것은 싹 빠져버려요. 어디로? 저 뒤로 팽개쳐버립니다. 아, 예수님이 복음인 거 알아요. 저 뒤로 빠져 계세요. 예수님 저쪽에 구석에 계세요. 그러면서 자기들 은사에 취해가지고 막 거기에 빠져서 은사를 가진 사람을 막 높이고,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교주가 되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팔아서 돈과 명예를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기까지 해요. 심지어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패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신다고 버림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모든 설교와 양육과 제자교육, 그리고 모든 목회사역, 선교사역,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기록의 목적이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뭐냐? 예수님 어떤 믿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첫째, 예수님께서 사탄, 죄, 하나님과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로 인한 모든 문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일으키심을 받아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믿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믿음.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세 번째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든 문제를 정복한 사람에게는요,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정복했다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여전히 내 삶 속에 남아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전에 문제를 삼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이제 오직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런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비천함, 풍부함, 배부름, 배고픔, 건강과 질병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로 다가오지 않게 되는 믿음. 이런 믿음은 모든 것을 자족하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마치 슈퍼맨이 하는 슈퍼내추럴한 믿음으로, 초자연적 믿음으로 잘못 가르치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런 슈퍼내추럴한 능력과 권능으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받고 끝내려고,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의 칠원 중.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실로 믿는다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다시 살고 그래서 나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나도 다 끝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처럼 같이 끝내놓고 주의 군사가 돼서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뭔가를 끝내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결받고 응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주님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도깨비방망이처럼 그리고 그 뭡니까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무슨 진이처럼 이용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전부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 생명 자체를 다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생명까지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머리털 한올까지 모두 셀 정도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젖먹이는 어미는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를 손바닥에 새기고 항상 지켜보시는 주님께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게 어떤 없는 것, 남이 가진 것, 이거를 성취하고 이루려고 힘없이 이것을 메어서 기도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수능 시험이 다가오면 100일 작정 기도, 새벽 기도가 미어 터집니다. 수능 끝나고 나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이게 온전한 기도입니까? 이게 온전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까? 무당을 믿고 무속신앙을 갖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쓰는 것, 입는 것, 그건 이방인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좀 정말 고민해 봐야 되고, 정말 모든 것을 끝내놓고 다 이루시고 가신 주님처럼 우리도 끝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끝내놓고 주님을 위한 군사로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남은 인생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믿음. 이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참된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요한일서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구원받은 자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정말 무엇입니까? 구원. 조직신학 안에 구원론이 있습니다.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영화, 또 구원의 전 과정, 구원의 서정이 많이 다루어지죠. 실상 그 모든 단계를 포함한 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좁은 의미에서 구원을 정의한다면 구원이란 인간이 어떤 심각한 문제에 빠져있는데 스스로 그곳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하듯이 흑암의 권세, 세상 임금인 사탄에게서 건져냄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구원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구원은 죄의 문제로부터 건져냄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파워포인트 돌려주세요. 구원은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처럼 구원은 하나님과 끊어짐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사탄으로부터 건져내고 죄의 문제로부터 건져내고 하나님과의 끊어짐, 단절로부터 건져냄을 받는다. 그게 구원이죠. 이 본질적인 세 가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임마누엘이잖아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끊어진 상태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내 속에 계셔서 여러분 단절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공간적으로 끊어짐으로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은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단절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연결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절된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정리하면 사탄의 손에서,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하나님과의 끊어짐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알려주고 이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참되게 믿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물론 구제도 해야 되고 치유도 해야 되고 여러분 뭐 리더십 뭐 이런 것들도 유익해서 좋지만 여러분 그거는 주변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요즘에 주변적인 것들을 본질로 이렇게 행합니다. 이 복음 너무 기본적인 거야. 뒤로 다 제껴놓습니다. 다 구원받은 것처럼 다 제껴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선도들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 기준을 가지고 복음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시고 확실하게 대답을 하는지 한마디로 대답을 하는지 물어보시고 아마 심각한 아마 수준일 겁니다. 네. 충격일 수 있습니다.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선명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신앙이 있는데 그런 선명하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이, 신앙의 생활이 똑바르게 분명하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여러분 새 속에 자신도 모르게 물들어버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휩쓸려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아야 됩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정말로 믿고 우리는 구원 받아야 됩니다. 영접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정말로 믿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주인으로서, 참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그 진정한 영접이 있을 때, 영접기도 말고요. 진짜 영접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아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야,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네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네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도 주여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도 있었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볼 때는 이분들은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특출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서운 말로 들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주여!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선지자 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왜 주님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나 너무 모르겠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사역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수많은 권능 표적을 행했을지라도 주님의 심판대에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도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법 아닌 것이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두 계명으로 축약해서 하나님 사랑 그와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줄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은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살아가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자기의 욕심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예언사역, 귀신 축기사역, 병고치는 치유사역, 행하는 사람들 중에 돈, 명예, 심지어 인기로 인한 이성 스캔들에 걸릴 위험성도 많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수도 있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 능력과 권능을 행하는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순수한 믿음에서 변질되고 부패되었고 세 속에 물든 타락한 종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물론 주권은 주님 앞에 달려있지만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정말로 빨리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은 행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야고보서에서 정확하게 기록했죠. 진실로 네가 믿으면 믿음대로 행할 것이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간다. 바늘과 실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형식이 아닌 그 정신을 지켜나가야 되죠.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부활로서 영생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도해서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과 부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여러분 우리가 생각 관련해서 생각해 볼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백부장 고넬료 성경학자 아볼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중에 하나님을 특심하게 정말 믿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11조 금식 구제 잘하는 정말 바리새파도 있었잖아요. 계명을 아주 잘 지키는 어떤 부자 관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신지를 그들은 몰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선한 율법과 계명,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종교적 경건의 훈련은 아마도 이슬람교, 유대교, 불교, 유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잘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을 달달달달 너무나 잘 암송하고 있고 정말 13세 성인식을 통과하려면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된다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그렇게 말씀을 잘한다는 그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구원받았을까요? 두 번째 인물은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 2절에 가리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리사랴 지방에 근무하던 이 중대장이죠. 중대장. 로마 군대의 중대장. 고넬리우스. 식민지 군대의 중대장. 직을 수행하는 사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제 구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야, 고넬료야, 욕바의 무두장이 그 시몬의 집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어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베드로는 또 그 기도하다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그 천 보자기에 내려오는 부정한 짐승 내려갔다 올라갔다 세 번 먹어라. 이런 또 환상을 경험하잖아요. 하여튼 이게 서로 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인들과 부하나에게 그 환상을 설명하고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그 다음날 그들이 욕바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 베드로가 욕시 기도를 위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방금 말했던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그게 이제 이방인 고넬료의 방문 요청임을 베드로가 깨닫고 그의 집을 방문했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던 고넬료와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막 터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청받은 베드로와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모두 놀라고 물세례를 베풀었다 기록하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먼저 그들에게 임했고 그 다음 물세례를 줬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백부장 고넬료는 처음에 복음을 듣기 전에 하나님 경외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많은 사람 구제했고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경건한 유대교인 중 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베드로 사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까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인물은 아볼로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 주의도를 열심히 일찍이 배워가지고 열심히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는데 문제가 뭐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예수님의 불세례, 성령 세례를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줬습니다. 26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후에 그가 그 복음을 진짜 듣고 아가야로 건너갑니다.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 이때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그 전에는 뭐예요? 요한의 세례만 할 때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 말하고 가르쳤을 뿐입니다. 근데 성경의 세례를 알고 그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나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서 복음에 대해 자세히 듣고 깨닫고 믿기 전까지 아볼로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늘나라에 가까운 사람, 구원에 가까운 사람일 수는 있어도 저는 성경으로 볼 때 구원받지 못했다고 믿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죄송합니다. 이런 아볼로와 같은 목사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넬료와 같은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같은 교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저 종교인으로 선한 일하고 착한 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에게 이 확실하고 선명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실로 믿도록 만드는 일을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묻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진실로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정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야 가이노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축복을 하시기를 베드로라 내가 너를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면서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내 교회를.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그 다른 어떤 것 위에도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선한 일 위에 세워질 수 없고요. 윤리적인 것 무슨 어떤 다른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에클레시아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런 확실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실로 믿는 믿음을 갖고 고백하고 있는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막 이기고 있어요. 교회를 막 헤집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이시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피 튀기게 싸웁니다. 아 믿음이 좋은 분들이 더 싸웁니다.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나와서 그 기도의 힘으로 막 더 싸웁니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면서 막 교회를 찢어내고 갈라내고 갈라치게 하고 와, 막 교회가 막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런 교회에 주님의 일곱 촛대, 축복의 촛대가 여러분 있을까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막 휘두르고 있어요. 여러분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천국 열쇠를 받습니다. 베드로처럼. 구원을 받는 거지요. 정말로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실로 믿으면 그것이 반석이요. 교회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국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비로소 그래서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